네,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타입입니다.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재밌긴 한데요. 딱히 막 찾아보거나 그럴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히어로 영웅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뭐 저 남자들은 그런 쪽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악에 맞서서 싸우는 거 아닐까요? 나 대신 싸워주는데 히어로가 좋지 않아요? 남다잡지 않아요?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좋고 거기 나오는 악역들도 멋있어서 좋아해요. 현실에서 극복하지 못할 만의 사이즈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히어로들이 해결해준다는 느낌에서 히어로를 느끼지 않나. 현실적이니까 현실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너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 히어로가 우리를 구해줄 것 같은 환상? 그런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히어로를 찾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성격만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한 능력이 들어가잖아요. 능력을 활용해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볼거리도 풍성해지고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토비 맥콰이어 나온 스파이더맨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구방위 대 후레쉬맨이라고. 트랜스포머요. 팀 버튼의 배트맨은 기억이 나요. 홍길동이요. 슈퍼맨이요. 주토피아의 주디요. 주디가 다른 히어로와 달리 자기 일을 하면서 세상을 지켜나가는 게 좋아요. 전 터미네이터요. 미래에서 왔고 또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켜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한다는 그 상황에서 지구를 지킨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배트맨을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배트맨 1편이 개봉을 했거든요. 그 뒤로 잊을만 하면 한 편씩 나와가지고 병이 많이 들었어요. 잘 알려진 히어로 중엔 그래도 스파이더맨을 좀 꾸준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고 친근해서 개걸처럼 잘생겼잖아요. 아랑드롱이 이순신 장군 사람은 다 그래도 올바른 걸 좋아하는 거지 나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키게스. 제가 봤던 히어로 영화 중에 처음일 겁니다. 일반인이 직접 나와서 쫄쫄이 가면 뒤집어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게 크게 힘이 필요하지도 않고 뭔가를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좋은 이야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킹스맨이요. 네, 마녀 한국 히어로 영화 봤어요. 요 근래에도 뭐 명랑인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범죄의 도시 2? 어벤져스 2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지 오브 울트로. 요즘엔 빌런 영화가 많이 나와서 조커가 그나마 관련된 건데 히어로가 없네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2022년 거 인터셉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을 놓고 비교하자면 예전에 스파이더맨이 조금 더 친근했다면 요즘 스파이더맨은 꼭 마블의 다른 영웅들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멀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주로 상상력을 요구하는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은 그냥 킹스맨을 봐도 키게스를 봐도 옷만 갈아입고 초능력을 쓰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큰 차이 아닐까요? 옛날 히어로물들은 예를 들면 후레쉬맨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싸웠어요. 요새는 때려 부수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빌딩을 다 때려 부수고 그게 저한테는 시각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입니다. 옛날에 있던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뭐 이런 뜻하는 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면 지금 현대에 나오는 영화가 히어로라고 그런다면 가상적으로 작품들을 만들지 않나. 옛날 히어로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보는 사람한테 공감대 형성이 됐어요. 요즘에는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 히어로들은 수트도 멋있고 도시도 어마무시하게 큰데 저희의 히어로들은 수더분한 옷에 뭔가 골목을 누비고 국밥집 다니고 이런 이미지. 외국 히어로 영화는 세계를 지키고 한국 히어로 영화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는 막대한 힘을 가진 그런 영웅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영웅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부 다 막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 히어로물은 좀 정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내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나라도 저러면 저럴 것 같아. 그런 히어로물이 있고요. 외국 히어로물은 왠지 정제된 느낌? 딱 꾸며서 딱딱 맞는 곳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한국 영화가 그래도 인간미라고 할까? 권선징악이라 할까? 외국 영화도 그렇긴 하긴 하지만 거기는 악당 위주로 그걸 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외국 히어로 영화 자체가 주로 그동안 다뤄왔죠.
있었던 게 초능력을 쓰는다는 내용에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영화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외국 히어로 영화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국 히어로 영화들은 단편 안에서 모두 승부를 봐야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서 캐릭터를 구축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도 좀 장점이라면은 제가 잘 아는 공간에서 우리 이웃들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네, 그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크루엘라가 이제 빌런이 주인공이 돼서 나왔는데 크루엘라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아, 저한테는 당연히 조커죠. 되게 매력 있는 악당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 약간 뒤틀린 지점들이 굉장히 저희의 어떤 어두운 속내와 닿아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구 씨 빌런 그 악당은 눈부터가 그냥 무섭게 연기를 잘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마녀에서 최유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최유식이 되게 웃으면서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멋있고 나쁜 짓 하는데도 멋있어서 좋아요.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커가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잠시 삐딱선을 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게 특히 조커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화장이라든지 춤이라든지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악당이지만 그래도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 조커가 매력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뭐 악당의 매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조커를 그렇게 만든 게 조커 자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조커에 대해서 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과연 그런 빌런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커를 뽑아봤어요. 경찰이요. 저희를 지켜주고 맨날 애쓰시니까 좋아해요. 경찰분들 힘내세요. 좋아하는 영화 배우나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히어로인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각자 방에서 보낸 시간도 많고 좀 교류가 막 적어지는데 이제 영상으로 어디서나 우리의 히어로를 접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힘도 주고 또 내가 뭔가 기분이 다운됐을 때 날 응원해주고 복도다 주니까 요즘의 히어로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닐까. 히어로니까 저희의 환상을 깨주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행복한 퍼포먼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힘쓰셨던 거 알고 있어요. 제가 표현을 못하고 뭐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도 아버지 따라서 저희 가정을 또 아버지처럼 가꾸고 사랑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 아버지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롤모델들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 동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속도를 맞추기만 해도 나는 이제 능력의 범주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히어로들이야 항상 제겐 이제 그런 롤모델들, 제게 뭐 동경하는 대상이지만은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많이 배워서 누군가의 또 롤모델, 또 히어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하는 사람, 교통사고나 뺑소니 하는 걸 뒤쫓아가서 잡아주는 사람, 그런 건 일반 서민으로서 일종의 그거 큰 의미로 생각한다면 영웅 아니에요? 사회 정의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걸 뭐 어디 아주 더러운 것 그 한 것처럼 피하지 말고 그런 건 좀 가서 돕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요. 언제나 히어로라 그래서 다 잘하고 다 멋있고 누군가를 구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너 자신을 살피면서 히어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제 모든 걸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내 아내, 항상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응원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당신에게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감사합니다.